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세포 때려잡는 50억 개의 NK세포 활성화시키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주스 과일채소 식이요법의 마지막 리뷰이기도 한데요, 오늘까지 잘 들으시면은 아마 내가 내 안에 있는 암세포를 어떻게 좀 대처하고 대응해야지 내 몸속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입니다. 50억 개의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법. 일단 NK세포가 뭔지부터 아셔야겠죠? 아마 암을 현재 이제 앓고 계신 분들, 암을 치료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NK세포를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NK세포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이 NK세포는 암세포 대응 백혈구입니다.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 인체에서 해약한 세포를 골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온몸에 세포 자살을 시키기 위한 물질들을 가득 담고 있어서 림프구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침입한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감염된 비정상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먹는 거 제가 지금까지 잘 설명드렸죠? 그런 것도 잘 챙겨먹는 거 중요하고요, 또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 실제로 웃으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NK세포와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NK세포는 뇌의 작용과 연관이 있어서 뇌가 즐겁다고 느낄 때는 제대로 활동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운을 잃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행복해, 기분이 좋아 이러면은 이 NK세포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요.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우울해 이러면은 NK세포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웃으면은 NK세포가 활성화가 되고요, 면역력이 높아지고 병에도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조금 어렵긴 한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웃으면은 면역을 관장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간뇌로 흥분이 전달이 됩니다. 웃으면 이제 간뇌로 흥분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펩티드가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신경펩티드는 웃음이라는 정보가 주어지면은 좋은 펩티드가 되어서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NK세포의 표면에 들러붙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NK세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기운이 넘치면서 병의 근원인 뭐 이것들을 몸속에 막 찾아다니면서 퇴치를 해주는 거죠. 즉, 면역력이 높아져서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웃는다 이러면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제 왜 웃어야 되는지, 웃음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래서 먹는 걸 먹을 때도 제가 수없이 많은 암에 좋은 음식들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음식을 아, 난 먹기 싫은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야, 그러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먹으면서 아, 내가 먹는 지금 이 파프리카가, 가지가, 오이가 내 몸에 암세포를 없애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맛있게 먹을 때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먹기 싫은 건 억지로, 싫은데 억지로 먹는 거,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런 걸 지속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맛있게 음식을 즐겁게 드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이 진짜 내 몸속에 암을 완전히 없앨 준비, 퇴치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이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예로부터 건강의 비결은 쾌식, 쾌면, 쾌변, 즉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진짜 잃어보면 너무나 느끼게 돼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불면증에 시달리면은 뭐 행복하지 않습니다. 먹었는데 막 변이 안 나와, 굉장한 큰 스트레스거든요. 온몸이 아프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행복한 삶, 아주 기본적인 요건인데요, 이 중에서도 먹는 게 먼저 1차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리뷰하는 것들 계속 쭉 들으셨으면은
이제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무엇이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아셨을 겁니다. 그렇게 식사를 잘 지키시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행복한 감정, 웃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채소, 과일 먹는 겁니다. 뭐 주스로 갈아 먹어도 좋고 생으로 먹어도 좋은데 주스로 갈아서 먹을 때 우리가 많은 양의 채소, 과일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철에 나오는 채소와 과일을 맛있는 거 위주로 갈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웃는 겁니다. 웃을 때는 뭐 재밌는 뭐 영화를 보셔도 되고 예능을 보셔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밥을 먹어도 좋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도 좋고 우리 다 소소하게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내 몸속에 암세포도 힘을 잃고 NK세포가 힘을 더 얻어가지고 그 암세포를 퇴치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막 인상 막 찌푸리고 아, 난 이제 암에 걸렸어. 난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뭐 그리고 이제 막 늘 우울하게 지내고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이걸 해서 뭐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뭐 이 맛없는 채소 과일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내 몸에 NK세포도 힘을 얻을 수 없고 그럼 당연히 암세포도 없앨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각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이 맛없는 채소과일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이 맛없는 채소과일을 언제라도 먹을 수 있게 맛있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고 즐겁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서 이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셔야지만 이 맛없던 채소과일이 맛있어지고 또 이 영양분들이 충분히 섭취가 돼서 내 몸에 면역계가 활성화되고 NK세포가 힘을 얻고 이래야지 암이 사라지는 거지 막연하게 뭐 수술을 받으면 나을 거야 뭐 방사능 치료 열심히 받으면 나을 거야 물론 받으면은 잘 낫죠. 지금 보이는 암들은 잘 없어질 겁니다. 근데 내 몸의 근본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수술로 암세포 뭐 제거해도 또 다시 암이 재발하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닌가요? 내 몸의 환경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을 때 암이 절대 뿌리내릴 수 없고 암세포가 살아날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암이 완전히 완치가 되는 것이지 뭐 지금 보이는 암 뭐 수술로 제거하고 방사선을 제거하고 뭐 항암제 먹어서 없애도 이게 뭐 근본적으로 없애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깨달으시고 내가 지금 암을 앓고 있다 이것은 내 몸을 바꾸라는 몸이 보낸 신호구나 그리고 지금부터 바꾸면은 지금 있는 암은 다 없어질 수 있고 나는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맛있는 음식을 드셔가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삶을 바꾸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암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을 리뷰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다른 책들도 또 리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암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